착용을 할 때는 반대로 뒤집고 이 상태에서 고리를 걸고 첫 번째 마감 닫고 두 번째 마감 닫고 이렇게 착용하면 돼요. 첫 번째 마감을 밀어서 열어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 손톱으로 반대 방향으로 열어주세요. 안에 보면은 여기 링에 고리가 걸려 있는데요. 고리를 바깥으로 빼줘서 시계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. 또 여기 동봉된 일자 드라이버로 사이즈를 조절할 때 안에 화살표 모양이 있거든요. 화살표 모양 방향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밀어주세요. 길이 조절이 될 때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 사이즈를 잡고 다시 커버를 닫아주세요. 커버를 닫았을 때 바로 딱 소리가 나면서 닫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을 했고요. 다시 착용을 할 때는 여기 반대쪽 스트랩에 있는 고리를 링에 걸어줍니다.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커버를 닫아줘요. 딱 딸깍 소리가 나게.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마감을 딸깍 소리가 나게 닫아줘.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